젊은 이보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마누라가 이런 데 가면 이쁜 가부들이 많이 나온다고 나보고 바람 핀다고 바람 못 피우게 하고 나 잠동을 딱 채워놨다. 그리고 열 때는 우리 마누라가 보관하고 있어요. 지가 필요할 때 한번 열어서 쓰고 다시 닫아놓고 빨래할 때 한번 살짝 열어주고 닫아놓고 아 연병을 모시냐 나도 그랬다. 이게 안산까지 왔는데 바람 한번 피우고 싶어 그러는데 혹시 새떼 갖고 양반 새떼 엄마 혹시 새떼 여기 있어 없어? 집에 있어? 아따 성질머리 더럽게 생겼네. 아 말라 이거 아 그게 거지 새끼가 물어본다 이거지?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 없고 사람인데 사람 없는 놈이 언니도 언제 거지 될지 몰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거지도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줄 알아요? 살다 보니까 엿장수 되대 쉽대. 사실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혹시 고추 우는 소리 들어보신 분? 고추 몰라? 오늘 땡겨봤다. 오늘 땡겨봤어. 얘가 이렇게 갇혀있으니까 달마다 울어. 남자들이 고추로 말합니다. 노래도 있잖아. 이 고추가 어찌 그러냐면 잘 들어봐. 사람 미치는 거예요. 고추가 울 때 싹 지나가. 그게 기운을 잔뜩 하고 잘 들어봐요. 고추가 답답하다고 나가고 싶다고 우는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모양으로 울어. 그리고 이쁜 시아씨들 이렇게 말을 하잖아. 할머니하고 그래도 소리가 또 달라져. 이런 이쁜 언니 만나면 나가고 싶다고 이렇게 그래요. 눈구정도 없는 게. 그리고 할머니들 만나잖아. 얘가 소리가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냐면 가고 싶다고 가기 싶다고 이렇게 해요. 왜 웃어? 너희들은 뭔 말인지 모르지? 아이고 애들이니까 좀 19금만 얘기하는데 아이고 미안해요. 어떻게 차이가 보니까 그렇게 됐네. 인생이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아버님들 참말로 고맙습니다. 거지 공연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걸리고 걸려서 멘트를 하는데도 잘못 드시면 어르신들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네 막 이런 소리를 할까봐 여기서 너무 정자로 나가면 재미가 없어서 약간 섞어가지고 이렇게 돌립니다. 여러분들 다 알아듣잖아. 애들은 뭘 알아들어.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시죠? 네. 이해 안 하면 어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더 올리고 공연 아 여기에서 아 제가 저 이 분면 계속 자리하고 계시면 할게. 원래는 밤에만 공연을 했는데요. 오늘은 사람이 있으면 저는 합니다. 분명히 약속을 공연한다고 우리 거지들 공연한다고 공연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 야 노래만 하고 자빠져서 공연이 그건 공연이 아니고 라이브 쇼라고 그러고요. 공연은 제가 옛날 티스트림 쇼고 댕기면서 아, 여러분들에게 1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제가 제 1대 품바고 그 다음 2대 품바가 지창수 선배가 티스트림 쇼가 싸우고 나온 통에 지창수 선배가 들어가가지고 또 그 부르자는 옵니다 가지고 전국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아 근데 그거 여기서 상해도 나가고 막 그러지 못하니까 난야구경이니까 액기스만 뽑아서 이 자리에서 할게. 제발 좀 공연 본다고 하면 도망가지 마. 나도 공연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리고 뭐 하나 팔면 도망가지 마라. 아이 가만히 안 팔아주면 어때요. 공연 보고 가면 되지. 뭐가 누가 제안 간다고 욕을 한 사람이 있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 없으면 안 사고 가만히 기다리셨다가 공연만 보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공연만. 진짜 저 새끼가 공연자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이 참 오늘 일요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사랑과 낭만이 있던 그런 멋진 일요일 되시라고 사랑아 내 사랑아 한 곡 더 올리겠습니다. 괜찮겠죠? 사랑하는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기 문 닫다 놔라.